서울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용대 골키퍼, 차두리, 김주영, 김진규, 김치우, 아디, 고명진, 최효진, 에스쿠데로, 물리나, 김현성 선수입니다. 자, 오늘 경기 부산아이파크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범영 골키퍼, 박준강, 박용호, 이정호, 장하경, 임상엽, 정석화, 김익현, 파그너, 윌리엄, 이정기 선수입니다. 자, 27라운드 맞대결. 자, 이제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부산아이파크, 오른쪽에 FC서울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처럼 오른쪽 측면으로 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았고 밀어줍니다. 자, 됐어요. 땅볼 깔아주고 박사 쪽 접어놓고 오른발 슛! 아, 비껴나네요. 네, 살짝 비껴납니다. 자, 고명진의 슈팅. 아, 최효진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네. 아, 지금은 2대1로 주고 잘 받았어요. 자, 네. 오른쪽 측면으로 볼이 나가고 가운데로 살짝 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제끼고 슈팅을 때리는 상황. 예. 각도 약간 비껴맞았네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슬쩍 밀어놓고 이델 패스 연결됐어요. 아, 다시 한번 이어받고 뒤쪽 좀, 네, 뺏기지 않습니다. 먼거리에서 슈팅! 왼발 슈팅 정면으로 가네요.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괜찮은 슈팅이었어요. 네, 부산이 올 시즌 홈에서 7승 3무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홈 승률이 65%가 됩니다. 65.4%. 예. 돌아서면서 오른쪽 박사쪽 잡고 오른발 슛! 아, 왼쪽 빗나갔어요. 또 비껴나네요. 네, 자, 지금은 잡아서 슈팅을 때리는 과정에서 예. 아, 지금도 최효진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죠. 자, 오른쪽이 열렸죠? 네. 한번 쳐놓고 바로 때리는데 발등에 정확히 얹질 못해요. 자, 파그너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윌리엄이 공 가까이에 붙어 있고요. 파그너가 뒤쪽에 있습니다. 자, 밀어주고 때릴까요? 아니, 직접 때릴까요? 자, 윌리엄, 파그너 직접 때릴 것 같네요. 갑니다. 그렇죠. 그대로 프리킥. 아, 네, 좋아요. 골대를 넘겼습니다. 지금 방향 상당히 좋습니다. 네. 김진규 선수가 올 시즌에 득점을 많이 하고 있죠. 6골이나 득점을 하고 있어요. 프리킥 올라갑니다. 자, 헤딩. 없어졌고 걷어냈습니다. 네. 아, 지금은 부심에 깃발이 올라왔군요. 네. 찍어차줍니다. 킥하죠, 전방으로 에스쿠데로. 네. 헤딩 돌려놓습니다. 왼쪽 측면에 몰리나 왼발 슛 빗맞았습니다. 네, 정확한 터치가 되지는 못했어요. 네. 살려냈어요. 아, 그 정면 슛! 오른발 슛. 아, 높았네요. 떴습니다. 네. 이정기 슈팅. 이정기 선수 중간에 차단. 경들바이죠. 그렇죠. 넣어줍니다. 아, 그 정면 박살 쪽. 다시 뒤쪽 내주고 약간 먼 거리 접어놓고 슛! 슛! 네, 골키퍼 전면이었습니다. 임상엽의 슈팅 선수. 아, 패스 미스. 자, 패스 미스. 자, 패스 미스 그렇습니다. 기회입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박자 쪽 접어놓고 빠져나왔어요. 아, 때려야 돼요. 뒤쪽 오른발 슛! 슛! 아, 빗나갑니다. 네. 자, 짧게. 자, 컨트롤 좋습니다. 박상 쪽 뒤쪽 내줍니다. 자, 때리나요? 아, 막힙니다. 악수하면 왼발 슈팅! 타치다였습니다. 오, 떴어요. 네. 아, 경기가 끝나네요. 네. 많은 선방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실점을 당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이 서울, 오른쪽에 부산입니다. 이번엔 오른쪽을 선택. 모처럼 오른쪽으로 갔어요. 한번 접고 가운데 올라옵니다. 왼발 슛! 아, 엄청 스키했습니다. 네. 파그너의 슈팅. 파그너죠? 파그너 가운데 밀어줍니다. 윌리엄 가운데. 윌리엄 왼, 윌리엄 왼쪽 바닥으로 갑니다. 왼쪽 찼습니다. 측면으로. 자, 때려야죠. 때려야죠. 슛! 슛! 아, 정면입니다. 지금도 정면으로 가네요. 임상엽의 슈팅. 아, 임상엽. 자, 뒤쪽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돌아서는 차두리. 차두리 밀어줍니다. 박사 쪽. 그러나 네.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서포터스 응원석은 좀 소수정예로 왔는데요. 네. 아,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그렇죠. 자, 일어났어요. 오른발 크로스.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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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문을 맞았어요. 아, 옆구문이네요. 네. 옆구문을 맞춥니다. 자, 여기서 볼 때는 마치 골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옆구문에 맞았네요. 그러네요. 이범영 골키퍼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좋았어요. 낮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헤딩으로 가져갔습니다만은. 네. 자, 에스쿠도로 선수는 낮고 빠르고 휘어져 들어오는 볼이죠. 이것을 몰리나가 헤딩을 했었는데
옆구물에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가운데 연결. 자, 오른쪽 빠져나왔어요. 야, 땅볼 빠르게! 반대 패스! 슛! 아, 이것이! 빗나갔습니다. 네. 슈팅을 때려야 되는데 슈팅. 밟혔어요. 네. 김익현 직접 돌파를 선택. 밀어주고 아, 돌아섭니다. 아크 정면. 아, 자 다시 뒤쪽으로 빠져나왔어요. 슛! 오른발 슛! 아, 빠져나갑니다. 중거리 슛. 한중의 대포알 같은 슈팅. 네. 길었습니다. 볼이 길어요. 길었어요. 네. 가운데 쪽 연결됐어요. 잡고 들어갔네요. 오른발 슛. 길게 걷어냈어요. 수비가 앞서서 볼을 걷어냈습니다. 네. 지금 볼을 터치할 때 볼이 좀 길었기 때문에 자 오늘 한 골 승부가 될 가능성이 오른쪽 있네요. 빠져나갑니다. 바깥쪽 꺾고 슛. 빠져나갔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슈팅이 되질 못하네요. 네. 슈팅이 결국 무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최태호 박스 안쪽 진입. 오른발 크로스. 자, 아크 정면 잡아놓고 밀어줍니다. 다시 뒤쪽 왼발 슛. 터칭. 네. 아직도 살아있어요. 사실 이 두 팀 모두 최근에 극장 자, 경기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선에서 내고 슈팅을 때렸는데 이범용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 서울의 프리킥. 자, 직접 때릴 것 같네요. 올리나 준비합니다. 띄워줍니다. 네. 헤딩. 아, 벗어났어요. 살아있습니다. 김진기 선수 헤딩이 정확하지 못했어요.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찍어 차줍니다. 다시 끌고 나오는데요. 파그너. 자, 낮게 헤딩! 업사이드입니다. 자, 깃발이 올라왔어요. 지금 관중들은 소리를 치는데, 네. 업사이드 반칙이 됐어요. 깃발이 아. 올라왔어요. 돌아서면서 가운데. 자, 연결됐어요. 아크 정면 다가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슛! 아, 오른발로 지금 떴습니다. 슈팅을 때려보네요. 네, 몰리나 자, 슈팅. 자기의 장기가 아니고 왼발로 오른쪽으로 쳐놓고 각도가, 네. 각도를 열어놓고 슈팅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 아, 지금 헤딩을 위한 공격수들도 다수 포진이 돼 있는 상황. 수비 뒷공간을 아마 노릴 겁니다. 예. 거기서 뛰어들어가면서 몰리나 헤딩을 할 수가 있죠. 자, 브레이킥 띄워줍니다. 네. 너무 길어요. 헤딩! 골대! 아, 골대 맞고 나왔네요. 튕겨 나왔습니다. 아, 이것을 아쉽게 놓치네요. 서울. 네. 아, 이 자, 이 장면이죠. 완전히 골키퍼 나오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헤딩 슛을 때렸는데, 이것이 포스트를 맞고 나왔어요. 네. 자, 지금은, 부산 선수들이 좀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예. 서울에 있는 서울 선수들 좀 뛰어야 됩니다. 자, 김익현. 자, 낮게! 헤딩! 뒤쪽! 아, 뒤에서 잡았습니다. 들어가면서 볼을 터치하는 선수가 없었네요. 경기를 끝나기 위해서는 길게 안전하게 볼을 걷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 덜으로 곱게 띄웁니다. 그대로 주심 B3 네. 올렸습니다. 자, 오늘 부산 아이파크와 F서울의 27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는 0-0.